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이 봄이 되면서 네.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죠? 도민들의 건강 관리 수준이요,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사실 너무 의외의 결과인 것 같은 게 네. 제주도는 건강 관리하기 정말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집 밖에만 나서면 뭐 올레길도 있고, 네. 둘레길도 있고요.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민들의 특히 이 걷기 실천율이요, 생각보다 좀 못해요.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전국의 걷기 실천율이 한 47% 정도 되거든요. 제주도 걷기 실천율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걸으시는 건가? 그러니까요. 장인영 아나운서는 많이 걷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매일 운동하거든요. 야, 진짜 많이 하시네. 제가 평균을 더 끌어올려야 되나 봐요. 한 하루에 10시간 해야 되나? 근데 많은 분들이 걷기 실천을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맞아요. 걷기도 걷기인데요. 그냥 너무 바쁘다면 요즘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들 검색하면 뭐 너튜브에도 그렇고 스마트폰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저 멀리 일본에서 보내온 소식인데, 야,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에서 제주인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4월이 채 지나기 전에 일본에서는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제와 추모제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월이 저물기 전,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4.3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각각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4.3을 추모하고 알리고 있었는데요. 도쿄에서는 이틀에 걸쳐 추도 문화제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제주도 덤벼꽃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 핀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에 활짝 꽃이 피고, 두 번째는 그 꽃이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져도 하늘을 보고 피고, 세 번째는 사삼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이야기를 듣고, 무용가로서 지무용 작품을 통해서 사삼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젊은이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75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4.3. 올해 일본에서의 4.3 행사는 좀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슬픈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매년 4월에 도쿄에서 펼쳐지는 제주 4.3 추도 문화제. 4.3의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이자 일본 사람들에게 제주 4.3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현대사 속에서 4.3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동북아세 거기에 4.3이 없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4.3을 더 위령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화해서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일본인들 특히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더 많이 알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제주 4.3이 또 아직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도쿄에서 열리는 4.3 추도 문화제에는 제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4.3 보상지원팀인데요. 해외에 있어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제1본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일본을 찾았습니다. 희생당한 날짜도 모르고 시신도 없어요. 재산 생일을 언제 진행하는데 내 나이 81세가 됐는데 네, 그러나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연행대 가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하고 자주 생각나요. 연좌제에 엮여 취업도 할 수 없었던 장기훈 어르신은 쫓기듯 일본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똑같은 4.3의 아픔 속에 살아왔지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만족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보상금이 지원되는 부분이나 재심 청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하고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실무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해주는 추도 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린에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을 지나 피해를 인정받고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을 기억해야겠죠. 4.3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기록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제작한 영상으로 4.3의 과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담 시간. 4.3 평화재단의 고희범 이사장과 함께 4.3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4.3 기록물의 가치와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4.3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지역적인 제주도에서만 있었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 또 큰 의미에서 한국 역사에 역시 크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지금 마침 이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우리들의 하나 임무가 이 그 임무로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꽉 찼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남다른 행사라서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제주인 1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오사카. 4월 23일, 4.3 희생자 위령비가 우뚝 서 있는 통곡사에서 75주년 4.3 위령제가 펼쳐졌습니다. 위령비 위에 178개의 돌이 빼곡히 들어섰는데요. 178개의 돌은 제주도에서 가져온 돌들로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마을 수를 의미합니다. 2018년 공식 추모 공간이 마련된 후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펼쳐지는 위령제. 많은 사람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덕분에 덩달아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쿄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제일 제주인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에 그동안의 서러웠던 마음을 토해내는 4.3 희생자 유족들입니다.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마음으로는 그런 보상도 있구나 하는 좀 느낌도 있고. 네. 그렇게 나도 좀 위로가 되시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원이라도 풀고 싶어요. 네. 제주에서 오사카까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그동안 4.3을 금기시하다 보니까 이 4.3의 이런 희생자 신고라든지 유족 보상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제가 안내를 좀 조금이나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오사카 설명회를 통해서 한 분의 유족분들한테라도 더 알려지고 신고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사카에서 펼쳐지는 4.3 위령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 제주인들을 주축으로 민간 기부금을 모아 만든 4.3 희생자 위령비와 제주의 마을에서 가져온 돌, 그리고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까지. 제주 4.3의 또 다른 역사를 간직한 일본에서 4.3 영령들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해봅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그 여러분과 함께 네, 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네, 언제까지나 우리 일본 유족회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 4.3 해결을 될 때까지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평균 연령 70살. 4.3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4.3 평화 합창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4.3의 아픔이 담긴 창작 판소리 해녀들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반도의 전통 음악을 사랑하는 제일 코리안 한마음의 풍물놀이까지 이렇게 위령제에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의 공연 문화와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거기 덧붙여서 이제 한국의 역사, 특히 제주 역사도 알리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3 희생자 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 4.3의 광풍으로 얼어붙었던 제주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꾸준한 속도로 제주와 일본에 찾아올 완연한 봄을 기다려봅니다. 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본에 계신 분들도 살펴보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우리가 뉴스들도 좀 접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뭐 제주 도내에서도 다양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네. 근데 솔직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아마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제주도나 또 이런 기관에서 또 문화예술단체에서 일본으로 가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화면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제주에서는 이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4.3 기록물이 4.3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이런 응원 캠페인, 지금 도 내외에서 응원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화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계기, 그래야 또 4.3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사전망대 만나볼 순서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로 얘기를 나눴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시사전망대 시간 시작합니다. 자 이번 1부 시간에는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주를 찾아와서 유족회와 4.3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자리를 가졌었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좀 소동도 있었던 모양이고요. 잠시 그때 상황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유족 여러분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몰리니까 와서 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솔직한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들 다 의심했어요. 당의 입장을 제가 갖고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그 점을 꾸짖는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지금 이거 어떻게 공식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회장하겠습니다. 나시동 이런 사과를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사과를 당시동 입장 놓고 쇼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러 총선 못 나가니까 징계받으면 총선 못 나가니까 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네. 저 지금 그 큰 소리 나오는 장면은 전부 다 그 이사장님의 목소리죠? 예, 제 목소리입니다. 예,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유족분들은 이제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번 4.3 추념식에는 뭐 서북 청년단 이런 이름을
뭐 개성하겠다는 이런 단체가 와서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상과 관련된 왜곡이나 편매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그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좀 듣고 싶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개인 입장도 있지만은 네. 당 차원의 입장이 네네. 뭔지를 듣고 싶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당 차원에서 뭐 재갈 방지 약속이 있든지 예. 뭐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자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자, 변호사님께도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김동현 이사장께서 화가 나셨던 저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이제 사과의 형식이나 그러니까 방식,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 것인지를 사전에 공지하고 모여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방식을 안 취했으면 어땠을까.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하러 오신다고 했다면 직접 유족회를 찾아뵙고 인사를 예. 드리고 평화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도 한번 직접 찾아서 인사를 드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적인 입장의 사과의 방식에 더 맞지 않는 것이냐. 유족분들이나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사삼과 관련된 이런 왜곡된 발언들은 국민의힘 입장과 전혀 다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그 뭐 대단히 극우적이고 왜곡된 현대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는 결별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결별을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근데 막 자꾸 뭐 자기 당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지 말고. 예, 예.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다 치고 태용호 최고위원은 입장을 이제 그 이상은 안 밝힙니다. 사상과 관련해서 다만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한 게 역사 문제는 제 소신대로 말한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은 사삼이 이제 김일성의 지시에 촉발됐다는 그 인식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그 말로 다들 듣고 있는 부분인데. 더불어서 뭐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이용당했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어서 태용호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분도 지금 징계가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들을 하십니까? 제주 4.3 사건의 정의와 관련해서 그 인식의 차들이 좀 있어요. 인식. 그게 어떤 인식의 차이냐 하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13일인가요? 네, 9월 24일인가요? 23일. 예. 그때까지 그 전체에 대해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제주 4.3의 정신인데요. 예. 1948년 4월 3일 날 예.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 폭동을 일으킨 예. 그날을 염두에 두고만 말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 그때 이 인식의 차이가 확 드러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식의 차이 때문에 징계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폄훼의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이게 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사상의 자유시장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유롭게 예, 예, 얘기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보수정당의 그 사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4월 3일은 무장폭동이 아니고 정당한 저항이었고 저는 항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사삼이 생각해보세요. 1947년 3월 1일의 발포 사건 이후에 30총파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진압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은 예. 상당히 많은 인내했고 예. 참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예. 윤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4월 3일을 무장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5월 10일 단독 단선을 반대하는 회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잖아요. 근데 그게 남로당 제주도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그 관련된 분들의 증언이나 예. 관련된 기록에도 나와 있고 미군정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삼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제주에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제주 공동체주의 가 스스로의 어떤 자유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맥락이 있다.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 지시인데 이건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팩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삼에 대한 왜곡이고 폄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맥락을 충분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예. 근거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47년 3월 1일 이후에 총파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날 남로당 제주노당의 무장 봉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면 그게 왜 4월 3일이어야 되었는지 예, 예. 그다음에 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저항이라고 예. 아까 표현하셨으니까 저항이라는 말씀을 저도 받아들인다면 항쟁 예. 예. 그러한 방식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요. 남로당 제주도당의 사실상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도당위원장이 축출되거든요. 그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예.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체 세력이었냐 아니었냐에서도 좀 차이가 네. 있는 것 예. 같고요. 두 분의 예. 생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시각들, 여러 이 4.3에 대한 시각들이 사실 두 분의 말 속에 좀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태용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얘기가 좀 이루어질까요? 두 분의 생각 차이를 들어보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예. 사실 그 저희 당원 당규 외에 윤리강령과 예. 윤리규정이 있어요. 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있고 그럼 예, 태용호 위원은 예, 태용호 위원과 관련해서는 그 윤리강령이나 윤리규정에 비추어 봐도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의도 또는 잘못된 예, 예.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느냐를 놓고 예. 볼 때 사실 징계 대상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하나를 제대로 이제 평가하고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징계를 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삼주의나 제주도민들이 계속해서 아 보수 정당이 정권 잡으면 사삼을 계속 흔들겠구나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인식 차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또 인식 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과는 좀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네. 이 4.3 관련한 이딴 망언들, 왜곡과 망언들 정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걸 또 지켜봐야 하는 제주도민분들은 정말 더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죠. 네, 앞으로 이런 그 역사 왜곡 논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또 이런 망언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이 법적인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좀 깊이 고민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사실 해외에서도 4.3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으로 좀 승화시켜서 이 제주도민들조차도 이 4.3에 대한 어떤 이 평화의 노력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저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쪼록 이렇게 참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런 일들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역사의 아픔을 이용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일들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표정이 굉장히 좀 좋고 뭔가 좀 이렇게 밝은 느낌?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좋은 소식 있나요? 아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저번 주에 있었던 제주 도민체육대회에서 네. 우리 또 홈그라운드 우리 또 한림읍에서 우리 줄다리기 팀이 제가 네. 좀 줄다리기 또 선수거든요. 혹시 또 우승? 15년 연속 야. 우승 15년 연속이요? 아, 너무 기분이에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15년 네. 연속 그 우승 비결은 뭔가요? 우리 우승 비결은 우리 한림읍의 우리 여성 선수분들 네. 여자 선수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했다 예. 뒤에서 받쳐주는 우리 여성 선수분들 와. 예. 아니 이번에 또 도민체전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한 50여 개의 신기록 그리고 오. 뭐 제주도 신기록도 나왔다고 하고요 일단 네. 뭐
한림 줄다리기 네. 15연승도 대단한 것 같고요. 대단한 네. 제가 우리 줄다리기 팀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게요. 소감 한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제주도가 좁습니다. 네. 아니 전국 대회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까지.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네. 이렇게 줄다리기처럼 뭔가 이렇게 단합과 소통이 있는 그런 공간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고즈넉한 농촌마을 감산리 평화로운 풍경인데요. 먹방 전문 리포터 좌영구 먹방 자선생이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기 감산리에 어마어마한 대단한 주방이 숨어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같이 다 봐볼게요. 가볼까? 좌영구 리포터는 눈빛 가자. 대신 손끝이 살아있어요. 냄새가 너무 퍼져라. 손끝이. 가볼까? 시작부터 튀김으로 배고파지는데요. 탕수육 소스, 김밥, 마라 김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요리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큰 주방이 있다고 해서 아, 들어서 왔어요. 아, 정말요? 네. 혹시 셰프님이신가요? 아, 예,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 셰프님 포스가 엄청난데요? 아닙니다. 저는 셰프가 아니고요. 네. 검은 소를 주제로 그린 그림 작가입니다. 아, 작가님? 네네. 작가님이시면 여기는 복합 문화 공간이고 여기서 다양한 갤러리, 전시, 공연 뭐 여러 가지 클래스도 하고 그럽니다. 8년 전 제주로 이주해 온 김민수 작가. 마을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왔는데요. 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거네요. 최근엔 주방 시설까지 갖춰서 음식을 나누는 공유 주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봉사자들까지 나서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이거 뭐 쿠키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행사를 자주 하시나요? 아, 그렇게 자주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커뮤니티 공유 주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매월 네, 지역의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대해서 치팅 나눔 데이라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음식을 해주는 날입니다. 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가. 아,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네. 매월 희망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이시고요. 거기에는 뭐 셰프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음식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저기 그 잉여 몬땅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네네네. 잉여 농산물이라든지 아. 음식 재료가 들어오면은 그걸로 재료를 만들거나 나눔이 그 회원분들이 뭐 월 만 원 이렇게 회원을 이제 기부해 주시면 그 돈으로 재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또 다른 손님이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이구, 뭐야. 어이 바나나가 되게 앙증맞은 바나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몇 손이에요 지금? 그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 이제 그 급식 자원봉사가 있다고 해서 네네네. 애들 먹을 거 이제 갖고 왔어요. 아, 네. 오, 지금 바나나를 이렇게 지금 후원하시는 건가요? 아, 그쵸. 아, 너무 좋은 일 하시네. 그런데 이 안엔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상추에 지금 금방 가져온 바나나, 오, 무, 대파, 뭐 귤까지. 이거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커뮤니티 공유 주방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한데 주변의 지역에서 잉여 농산물이라든지 잉여 재료를 가져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가져가시거나 또 가져가시면서 소액 기부를 하시거나 또 다른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동료 형님께서 바나나를 가지고 왔어요. 야, 정말 많이들 갖고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 마을 주민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 분들도 상당히 이제 같이 이제 참여도 일부는 하고 있고 또 호감도 이제 많이 갖고 있고 사실 그 우리 그 농촌 생활이라는 게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이제 그 그런 그렇죠. 경로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냥 농장 일 하다가 가끔 지나치면서 여기 와서 이제 뭐 그림 전시도 보고 또 어떨 때 이제 공연 있으면 또 음악도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당히 참 기분 좋게 농사를 짓고 한편
주변 공유주방에선 음식 만드는 손놀림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곧 손님들이 올 모양인데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 뭐 식당인가요? 셰프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이들? 네. 지금 보니까 김이 보이고 김밥 재료들이 보이고 이런 재료들을 어머니 오늘 주 메뉴는 김밥인가 봐요? 네, 오늘 김밥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팸 김밥을 많이 준비했고요. 요거는 그냥 사각 주먹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먹밥. 아이들 보기 재밌고 맛있으라고. 아, 근데 너무 예쁜데 이거 먹기가 좀 아까운데. 이야. 음식이 예쁘다고 어떻게 보기만 하나요? 그래서 딱 한 입만 맛 좀 봤습니다. 아니 계란도 이거 너무 고소해요. 맛있어요? 밥에 간도 너무 달려있어. 응? 제가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제가 좀 애들을 위해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사실 형국 씨도 셰프잖아요. 맞아요. 네. 자신만만하게 저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놀라. 쫙. 오. 뭔가 밥이 맨 밑에는 너무 두꺼운데요? 아잉, 시키는 대로 할 걸 그랬나 봐요. 뭔가 일정하지 않은데요? 반면 봉사자 어머니들은 김밥 말기 내공을 척척 발휘했는데요. 정성스레 김밥 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에 이주해 와서 살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나누는 거죠.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봉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먹었을 때 행복한 표정만 봐도 좋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드디어 시간은 4시를 향해 가고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 둘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얘기만 듣다 보니까 빨리 저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지금 고기가 너무 말랑말랑하잖아요. 너무 이게. 보기 좋아요. 가루가 있어요. 야, 일종의 그 쿠킹 클래스가 열린 거예요, 지금. 네. 오늘 나눔 푸드의 날 초대 손님은 바로 감산리 마을의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반죽을 꾹꾹 눌러보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쿠키 만들고 있어요. 쿠키? 네. 이거를 구우면 쿠키가 될 걸요? 재밌어? 네. 우와, 자주 오고 싶어? 네. 자,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다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먹기도. 오늘 행사를 준비한 김민수 대표. 음식 나눔을 통해 문화예술이 더 가깝고 친근한 일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아이들의 마음도 들어볼까요?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왜 왔어요? 센터에서 가자고 해가지고 왔어요.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 뭐가 좋아요? 여기 이 공간에 오면. 여기 오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저기서 선생님들이 연주해 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마치 소풍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와, 공연도 이어지네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 선물도 마련했는데요. 팬플룬 연주에 이어 톱 연주까지 어우러져 더욱 즐겁고 풍성한 음식 나눔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선물한 공유주방 음식 나눔 파티. 앞으로도 음식 나눔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고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유주방이 되기를 바랄게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흔한 일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 먹고 공연을 즐기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하지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작가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행사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떤 지역 화합이자 지역 문화예술의 어떤 공동체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공유주방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그 나눔 파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셰프님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제주 음식, 와인, 그리고 서양 음식 등등 많은 음식
음식들을 이렇게 선보이는 푸드 아트 테라피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상품 네. 그리고 신제품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특히나 아까 전에 제일 좋다고 좀 느껴졌던 게 네. 잉여 농산품들을 나눴던 나눔 냉장고 네, 네, 네. 취지도 좋고 상당히 많이 나눠주셔서 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농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나눔 냉장고를 꽉꽉 채워주고 계셨어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그 농가에서 나눠주시는 이렇게 그 제품들과 그리고 기부해 주시는 그 기부금으로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그 파티를 계속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봉사자분들도 이렇게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뭐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악기에 장기가 있으신 분들 네. 좀 다양한 재능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떤 요리와 또 문화가 함께하는 이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지역사회의 어떤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유 주방이 이런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 제주도 전역으로 쫙 더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마지막 순서 바로 문화 코너입니다. 많은 네.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전시회를 가볼까요? 전시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네.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직원부 아나운서는 혹시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 네, 운명. 믿죠. 저도 믿어요? 믿습니다. 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그 광채.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이 따뜻한 햇볕이 나의 음지에 햇빛이 비치는 그 운명 저는 믿습니다. 운명. 네, 대사 외우신 거 아니죠? 연습하신 거 같은데. 아니에요. 운명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운명 믿으시는군. 축하드립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이 운명 오늘의 전시 또 작가님과 아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자, 어떤 운명 이야기 되는 건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작가님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홍금나입니다. 리포터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가장 사랑하는 딸의 전시회인데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어머나, 딸의 전시회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의 전시를 소개하는 리포터가 되신 거네요. 너무 의미 있네요. 와, 멋지다 진짜. 아니 보통 이렇게 자녀가 일하는 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어디죠? 지금 이분만 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에 전시하는 김현정 작가가 여기서 일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현정 씨는 완벽을 또 추구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렇게 DM 이제 테이핑 붙이고 DM 넣고 이런 거를 워낙 잘해서 그 작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 씨가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칭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현정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현정이는 저한테는 천사고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네. 밖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어머니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어머니보다는 이제 도민 리포터로 네. 네, 이 딸 현정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5살, 6살 때도 그냥 현정이 할아버지가 얘는 늦둥이다. 사촌 형도 항상 늦게 튀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얘는 늦둥이라서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말 듣고 5살 때까지는 안심을 했어요. 근데 6살 때 병원을 가보니까 자폐라고 진단을 받아서 거짓말일 거야. 무슨 뭐 자폐가 뭐야. 이거는 오진일 거야. 그래서 하면서 저는 안 믿었어요. 얘는 이러다가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엄마 나 장난했어. 엄마 놀랬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냥 정상적인 비장이나 같은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매일 든 거죠. 그러게요. 처음에는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 같고 이게 우리 딸의 이야기처럼 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성장한 딸을 보는 느낌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김현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정은요,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제 딸입니다. 제가 우리 현정이를 볼 때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현정아, 현정아, 우리 현정아, 엄마는 현정이를 사랑해요. 현정아, 현정아, 예쁜 현정아. 엄마의 딸에 대한 마음을 정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현정 씨가. 현정이 어릴 때에 제가 아이들 셋만 데리고 캐나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술만 그리면 얘가 비행기에서 지루하지 않고 4-5시간이라도 쉬라고 해도 그냥 그것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건가? 이제 서서히 하면서 5학년 때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이제 미술을 이제 그리도록 하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개인 전시회를 했죠. 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어린 나이부터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이 미술에 대한 이게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림들이 정말 다 너무 예뻐요. 와, 4번의 전시. 그러면 현정아, 현정이 멋있게 전시하는 우리 전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가볼까요?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았어요. 신난다. 야, 다섯 번째 전시회군요.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여기 전시회 제목이야. 그래서 전시회 제목에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 나의 살던 고향은 요구인 제주. 글도 있고 말도 있고 꽃들도 있어요. 와, 잘했어요. 사까지 이렇게 센스 있게. 우리 어느 오름에 갔을 때 억새 있었지? 햇별오름. 맞아, 새별오름이야. 새별오름에 엄마랑 오빠랑 현정이랑 가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했었지. 맞아. 저기 돌담은 말들 두 마리가 있어. 저거는 누구하고 누굴까? 돌담 말? 말이 두 개가 있네. 그럼 누구하고 누구지? 언니 말, 엄마 말. 아, 언니 말, 엄마 말이야. 현정이 말은 어느 걸까? 말 위에. 아, 오빠 말은 어느 걸까? 언니 말 위에. 아, 그건 엄마 말도 되고 언니 말도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림들이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예. 돼지 말과 돌담을 이렇게 섞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 현정아, 이거 뭐야? 귤 많이 갖고 왔어요. 아, 어디서 갖고 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13개 갖고 왔어. 와, 13개씩이나 갖고 왔어. 이거 누가 줄 거야? 귤 엄마가 주는 거야. 엄마가 주는 거야. 맞아. 이거는 뭐야? 파란 다 초록초록하다. 이거 뭐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12개 귤 그렸었죠? 이거는 초록 색깔이니까 익은 귤일까, 익지 않은 귤일까? 청귤. 맞아, 청귤이요. 오, 현정이 감탄해, 파이팅, 파이팅. 이야, 잘한다. 야, 멋있어. 정말 귀엽고 먹음직스러운. 네, 아, 저기 뭔가 있어요. 그러네요. 청귤이었군요. 저도 센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센스가 있네요. 현정이가 옛날에 양말을 항상 신었었어. 잠잘 때도 여름에도 샤워 막 해서 발도 안 닦고 양말만 막 신었던 거. 그때 어릴 때 생각했던 거. 맞아. 현정이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해? 그림 그릴 때가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현정이는 어떤 그림 그릴 때가 가장 좋았어? 캄보디아 티셔츠 그렸어요. 캄보디아 재미있어요. 정말 좋은 취지의 전시네요. 학생들에게 나중에 이제 기부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전시회 현정이는 준비하면서 누구한테 가장 고마웠어? 이게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웠을까? 아, 전시회 티셔츠 돈 뺏고. 아, 그런 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고마웠어? 고마웠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구나. 현정이가 내 딸이라서 정말 너무 고마워. 그리고 감사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혼자 부딪혀보고,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화나지 말고. 아, 누구나 다 이렇게 좌절도 하면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좋겠어. 현정아,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나는 내가 반짝이는 보석보다 그저 바닷가에 동글동글 윤이 나는 반듯한 돌이 된다면. 이번 김현정 개인 전시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정아, 우리 인사하자. 여러분 많이 와서 구경해 주세요. 구경해 주세요. 네, 김현정 작가의 따뜻한 전시 소식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또 그 가족들의 사랑, 또 그 가족들과의 추억들을 이렇게 작품에 녹여내는 그 모습들 통해서 이 가족 간의 이 끈끈한 정을 더 느끼게 됐던 것 같고. 맞아요. 무엇보다 그 어머니의 사랑, 예,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꼈던 코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운명처럼 만난 그림 그리기로 이번에 전시회를 여는 것뿐만이 아니고 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시 후에 뜨라핑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김현정 작가의 어머니셨던 도밀 리포터. 아, 굉장히 정말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도밀 리포터에 이렇게 직접 지원하시고 많은 참여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네. 아래에 저희 이메일 주소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에서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2023 제주예술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가 기후변화와 환경이라고 그래요. 뭐 공연, 전시, 체험, 그리고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 아나바다 장터 등 다채로운 또 즐길거리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셔서 축제도 즐기시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시는 그런 공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4월도 다 갔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5월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예, 5월에 하면은 사실 뭐 연휴나 기념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일단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석가탄신일까지.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연휴와 이제 이런 기념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맞아요. 정말 5월은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